하늘이 맑은 어느 날, 오늘 리스리 패밀리는 친구 가족과 키즈 펜션으로 놀러 가요. 충남 예산에 위치한 하이엘라 펜션이라는 곳인데, 위치상으로도 적당하고 가성비 좋은 곳이라 찾게 됐어요. 이제 입구에 거의 다다랐나 봐요. 이런 곳에 펜션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적한 시골길을 들어가다 보면, 드디어 짠! 하고 펜션이 나옵니다. 키즈 펜션답게 아기자기함이 돋보이는 곳이었어요. 뒤쪽에 에어바운스가 있고요. 야외에서 바람 쐴수 있는 공간도 좀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얼른 안으로. 저희는 2층 햇살이라는 방을 예약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가 있고요. TV와 오락기, 둥이의 최애인 주방놀이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반대쪽에서 보면 소파랑 공간 활용에 좋은 접이식 식탁과 의자도 있고요. 싱크대 옆쪽으로는 화장실이 하나 있네요. 싱크대도 너무 깔끔하고요. 수건이랑 우유, 시리얼 아래쪽엔 컵라면도 있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들을 위한 플레이하우스가 보이고요. 온 가족이 함께 잘수 있는 패밀리 침대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비누와 치약이 비치되어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샴푸앤바디워시도 있어요. 물론 어른들을 위한 것도 준비되어 있죠. 아기 욕조와 미끄럼 방지 패드, 변기 보조 시트까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나 완전 감동했잖아요. 이번엔 어디일까요? 이곳은 캠핑 감성이 뿜뿜 느껴지는 테라스입니다. 한쪽엔 텐트도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뷰도 살짝. 1호는 주방놀이 중이고 2호는 오락기에 신문물을 접했어요. 추억의 게임이네요. 물론 아직 2호는 플레이할 줄 몰라요. 실내 놀이터에도 올라가 보고요. 응? 근데 지금 얘뭐 하는 거죠? 와, 겁도 없는 우리 막내. 언니들 하는 건다 따라하려고 해요. 생애 첫 미끄럼틀을 이렇게 혼자 스스로 해내네요. 옆방을 예약한 친구네도 합류. 훨씬 크고 좋은 키즈 펜션도 많긴 하지만 다들 가격이 후덜덜. 가성비는 여기가 최고였어요. 배가 고프니 친구가 가져온 방어회로 먼저 허기를 달랩니다. 바로 어제 마라도에서 직송으로 받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김이랑 묵은지랑 같이 싸 먹으니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이제 허기는 달랬으니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워볼게요. 밖에서 수추로 바베큐를 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추워서 나갈 수 없었어요. 아쉽지만 추가 요금을 내고 빌린 구이 바다로 대신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하이티어도 물론 있어서 너무 잘 사용했지요. 그래, 고기보단 짭조름한 김밥이 맛있지. 저녁 다 먹고 디저트로 딸기도 순삭했어요. 진짜 한국 딸기 최고. 캐나다 딸기랑 비교 불가. 오랜만에 만난 엄마와 이모 삼촌은 이야기 꽃을 피우고, 애들 재우고 난후 우리의 시간은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두 커플 다 보드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보드게임과 맥주, 그리고 컵라면과 함께 밤이 이렇게 깊어갑니다. 푹 자고 일어나 기분 좋은 우리 막내. 언니들 자고 있을 때 혼자 놀이터도 차지해요. 계단을 내려올 땐꼭 뒷걸음질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돌고, 돌고, 또 도는 리둥이. 애들 아침으로 이모가 맛있는 계란찜을 했는데, 리둥이는 시리얼을 먹겠다고. 뭐라도 먹으면 됐죠, 뭐. 마지막으로 이모가 사준 예쁜 머리띠하고 단체샷인데, 애들 사진 찍기 참 쉬운 일 아니에요. 이제 나가는 길, 바로 옆에 바비큐장이 있더라고요. 둥이가 너무 놀고 싶어 해서 춥지만 잠깐 놀게 해줬어요. 여름엔 여기 수영장이 설치돼서 또 재밌겠더라고요. 아, 저희가 묵은 2층 말고 1층에 개별 수영장이 있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리즈리 패밀리는 또 소중한 추억 하나를 쌓았답니다.